알리에서 구매한 트럼프 해파리 만들기 무드다. 해파리 무드도 그리고 돼지 버리고 이거 너무 작아. 여기 받침대도 왔는데 충전기 다행히 USB 케이블 저 외국 방안 케이블 그리고 카메라는 총 있는 거 안전한 총일 줄 알았는데 아이고, 계속 보여. 약간 이런 느낌이야. 물렀어. 최대 몇 방울 넣고 재는 거죠. 그리고 저만 키면은 돌아가면서 예쁜가 뭐야, 혼자 키워주는가? 그런 느낌. 이거는 저희 오빠가 거, 그, 뭐냐, 주소. 뚜껑을 열고 해파리를 건지면 건져져. 물 넣고 하는 거라는데 안에 기계가 있는데 물을 넣어도 과연 될까? 괜찮을까 싶은. 이게 설명서가 있지? 근데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어. 전원부터 켜고 해야 되나? 그래야 물이 안 들어가도 괜찮을려나? 뒤에 오픈하려면은 나사를 풀어야 돼. 그냥 드라이버 풀한 게 있어야 되네. 샷. 되게 힘들구나, 처음부터. 리모컨 있는 걸로 살걸. 리모컨 없는 걸로 샀더니 좀 힘드네. 일단 해봅시다. 드라이버로 일단 뚫어보자. 굳이 나사 안 풀어도 돼요. 그 배터리 다 됐을 때, 갈아줄 때 나사 푸는 거지. 해보니까, 연결해보니까 돼요. 누르면 색깔 바뀌는데 리모컨 있는 걸로 할걸 후회가 좀 돼요. 그리고 저거 대요대요 거리네. 후회가 좀 됩니다. 그래도 되게 이뻐요. 아직 물 안 넣었는데 방수가 될까 모르겠는데 이 안으로 안 빠지겠지? 만져보니까 나뉘어있네. 물 부어도 되겠다. 물부터 꽤 많이 들어가요. 부담할까봐 걱정한 사람 치고 여기 반에 반 정도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물을 치워놓고 해파리를 넣는데 이게 안 가라앉아. 그래서 주방세제 같은 물질을 두 방울 정도 넣으랬거든요. 한 방울 똑 떨어뜨리고 두 방울. 이게 왜 넣으라는지 모르겠어. 수족관에 온 것처럼 상상하면서 해파리 키우듯. 그리고 물을 휘적휘적해서 섞어주고 증류수처럼. 그리고 얘 담궈줄게요. 얘네 안에 이렇게 뚝 쏙 그럼 떠오르나 봐. 와 되게 예쁘다. 고장나고 막 그럴까봐 걱정돼서 못했는데 물이야. 근데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. 이거 방수팩이나 뭐 고정해서 아예 물이 못 나오도록 막아주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절연 테이프 같은 거 위에다가 뚜껑에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.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과연 전기 찌릿이 고장이 안 날 것인가. 스위치 누르면 감전될 일 없이 예쁘게 물멍도 가능. 색깔도 자동으로 바뀌어. 너무 예쁜데? 물 뿌려지는 거 해파리가 아래로 가라앉질 않아서 좀 덜 예쁜 것 같은데 거품 난다. 이렇게 휘적휘적하거나 하면 또 가라앉겠지? 물을 덜 채워서 그런가? 너무 많이 채워도 좀 쏟아질까봐 걱정돼가지고. 아무튼 너무 예쁘다. 뚜껑 열고 안에 좀 더 집어넣어볼까요? 불을 끄면 일단 아무리 집어넣어도 위로 올라와요. 물이 많아서. 그렇구나. 이렇게 예뻐요. 한 번 더 누르면은 색깔이 변해요. 이 상태로 고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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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 이렇게 되는데 파랑이, 아 이 색깔 진짜 예쁘다. 파랑이 제일 예쁜 것 같아. 근데 흰색도 예쁘고 이렇게 해놔야겠다. 죽은 해파리 마냥 애들이 안 움직여. 물이나 이렇게 하면 움직여. 예쁘다. 그쵸? 물 좀 더 부을까요? 아무래도 부족한 느낌인데 조금만 더 붓자. 흐를까봐 무서워서 못했는데 안되겠어. 사이즈가 너무 안 맞아. 물 조금만 더 넣읍시다. 무조건 됐어. 물병에 있는 거 다 넣었어. 페트병에 반 정도? 한 3분의 1 남은 거. 그리고 희적 맞대기로 쑥 집어넣고 전기 제품이라 고장날까봐 무서워.
물 너무 많이 넣었나 아니면 적당히 좀 넣을 걸 그랬나? 이렇게 넣고 휘저기저기 해볼까? 아예 그냥 휘저어 볼까요? 섞이게 세지 말라고. 풀어지면 가라앉을려나? 시간이 좀 지나야 되나? 모르겠어. 일단은 잠그고 저런 테이프 있으면 딱 붙이는 건데 방수 테이프. 이쁘다 이뻐. 두 마리의 해파리 모형 맘에 들어. 이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안 쓰러지게 잘해서 이렇게 둬야겠어. 예쁘다. 일단 꺼놓고. 아 진짜 예쁘다. 먼지도 보이네 안에. 물 안에 먼지도 같이 보이면 좀 그런데 괜찮아. 뭐 진짜 좀 안에 좀 깨끗이 닦고 할걸. 다시 해도 되니까 먼지가 많으면. 조금 후회가 되는 게 할 때 먼지를 신경 쓰고 해야 돼. 한번 씻어내고 해야 되네요. 안 씻고 했더니 먼지가 돌아다녀. 밝은 색이라 잘 보이는 것 같고. 근데 신경 안 쓰고 뭐 바다에도 뭐 분수물 있잖아요. 신경 안 써도 입은 것 같기도 하고. 물이 밝아서 어쩔 수 없나 봐. 먼지 보이는 게. 아니면 여기 안에서 아래로 수증기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물이 도망가라고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해야 되나? 아무튼 예쁘다. 이걸로 리뷰는 마치겠고요. 저는 여기 뽑고 기계 소리 난다. 윙하고 좀 소음이 있네요. 일단은 이거 기계 뽑고 나중에 쓸 때 또 쓰면 되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알리에서 구매한 해파리 무드댕이었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뾰족한지 신기하죠? 그럼 안녕. 이거 후기 보니까 막 잘 안 된다, 오래 걸린다, 기다려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. 석크라는 세제도 있었잖아요. 혹시 증류소라는 게 세제에 넣었어도. 하여튼 제가 물 다시 버리고 다시 했거든요. 세제 좀 더 많이 넣고. 근데 그런 게 막 휘저으라고 써있으니까 혹시 녹으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잘 돼요. 그 이후로 이게 맞는 거였어. 위에만 둥둥 떠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예쁜 물멍이 만들어지거든요. 조명도 바꿀 수 있어서 훨씬 막 급추천, 진짜 강추합니다. 이렇게 하다 보다 보면은 잠도 잘 오고 뭔가 편안해져요. 마음 갇혀있어 좀 불쌍한 느낌이긴 한데 어차피 기계 해파리잖아요. 장식 해파리라고 해야 되나? 진짜 해파리 아니니까 불쌍하지 않아. 괜찮아. 예뻐요. 예뻐 진짜. 아 이런 거 갖고 싶었던 게 꿈이었는데 가져서 너무 좋네. 진짜 너무 예뻐요. 지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좋니. 조금 허접하긴 한데 다이소에다 단 저렴 테이프 1,000원짜리로 뚜껑을 좀 붙여서 고정시켰어요. 이제 떨어뜨리거나 이런 걱정 좀 덜 해도 돼. 물 쏟을까봐. 그렇다고 환불 막대하지 말고요. 조금 어긋나고 빛나긴 했는데 나름 귀엽고 예뻐서 괜찮아. 나름 저기 또 가라앉아요. 마음에 들어요. 저런 테이프 짱.